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나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나 손 좀 잡아줘요.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다니까. 내 손 좀 잡아줘요. 나 진짜 아파. 나 지금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줘요. 나 숨을 쉴 수 없다니까. 나 죽을 것 같아. 누구 좀 나 좀 도와줘요. 거 누구 없어요? 거 누구 없어요? 그렇게 없어? 나 진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지금 박천설에서 말려갑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또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네. 어떤 면으로는 이게 그 좀 불편한 생활 그게 부럽다기보다는 이게 단식도 하시면서 몸을 깨끗하게 이제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제가 너무 이제 마음에 불편함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우 나는 정말 감당이 안 된다 힘들다 그런 부분도 힘드셨어요. 네. 그냥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나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분주함 때문에 네. 내가 생각하는 그 욕망과 분주함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다가서지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 발걸음을 띄고 그 길로 오시도록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원성의 상태인데 뭔가 나는 좀 진보하고 싶은 마음 하나 아니 뭔가 자꾸 아직도 욕망이 있어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적당히 내려놓으면은 예, 내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진보된 삶, 그 의식의 변화의 삶을 갈 수 있는데 섣불리 아직은 이제 그 단계를 다가서기가 쉽지는 않다. 네. 저도 그걸 다 겪어서 온 사람이니까 어려워요. 때가 오니까 여길 오시지 않았나. 네, 저도 이제 좀 인연이라는 것을 조금 좀 오면서도 아, 스님 얼굴도 좀 뵐 수 있으려나 또 못 뵐려나 그냥 뵙는 것만으로도 네. 좋을 것 같았거든요. 직접 와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큰길이라 좀 조심해서 오면서도 자꾸 눈이 이제 주위로도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골 쪽으로 빠지면서 벚나무 뭐 이게 주위를 보면 다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주위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제 나를 이쪽으로 이끌었으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호르몬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놀러 다니는 호르몬하고 욕망으로 막 돈을 벌었을 때 쓰는 에너지하고요. 또 우리가 뭔가 돈을 구하고 나한테 어떤 깨달음 얻겠다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때 일어나는 그 에너지의 그게 달라요. 호르몬이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 그렇네요. 그렇게 다르게 보여본 적이 솔직히 처음이었거든요. 예. 경험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건데 그게 뭔가 깨달음이 그리고 신비로운 어떤 걸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쫓거든요. 종교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멈췄을 때 멈추고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진짜 보이는데 그 멈춤이 잘 안 돼요. 알고자 하는 것도 그것도 욕망인데 그걸 멈추고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봤을까. 어찌됐든 어떤 이유가 됐건 제 이기심인 것 같거든요.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확신을 얻었어요. 예. 진공 선생님 그 부분은 정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열된 나의 생각들을 어떻게 그럼 파괴시키고 내가 바로 진짜 이게 바른 꽃길을 갈 수 있느냐. 올바른 길로. 그거 좀 그걸 하나를 이제 얻어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죠. 직관으로 살아야 돼요. 직관으로. 그 직관이라는 게 그게 네. 그냥 쉽게 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쭉 가고요. 네.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때 빨리 그걸 꺼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가지고 막 속 긁고 이런 많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거. 빨리 그런 거는 바로 소화시켜버려요. 없애야 되거든요. 하고선 텅 비운 상태. 일을 할 때도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탁 일어나는 한 생각으로서 내가 딱 움직이는 거죠. 보살님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깊은 침묵 우리의 본성 안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모든 답들이 하기 때문에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이제
흘러가게 두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끌고 와서 어떻게 때를 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요히 침묵하면서 아 이거는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 고요히 나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의 흐름대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영감이 와요. 그 영감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텅 비운 그 공명의 자리에서 나오는 나오는 그것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고요했을 때 그게 들리지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는 그게 침묵의 나의 직관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길 침자 묵묵할 묵자 생각들을 다 수면으로 넣고요. 묵묵하게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 묵묵하게 고요하게 나아가는 거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나의 욕망이 개입되지 않는 거. 10%가 욕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고, 뭐 이것도 해서 먹어야 되겠고, 이것도 어디 가서 해갖고 와야 되겠고, 뭐 이런 그 분주한 욕망들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게 멈춰야만 그때 진정으로 침묵이 이제 들어와요. 침묵이 이렇게. 막 저도 마지막에는 아 음식에 대한 마지막 작년에도 한 그릇 먹고 그런 마음인데 지금은 이제 다 파괴가 돼버리니까 그냥 텅 빈 허공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지. 그러니까 그전에 좀 배가 고픔을 느꼈는데 이건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아주 이거는 우주에서 무한한 풍요가 오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풍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할 수가 있고 가는 거죠. 이 길을.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는 길을. 제 기준으로 막 아우 힘들겠다 그러다가 아우 정말 정말 대단하시다. 어, 이들은 좀 배가 고플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3일이 지나면요 몸에서 포기가 일어나면서 그때 줄기 세포가 생성이 돼요. 새로운 단계로 가버려요. 그리고 아픈 기억이나 상처들도 치유를 해줘요. 얘들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말은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처 받았던 마음도 재생이 되지만요. 음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몸에 있었던 이런 것들도 치유가 일어나요. 더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되면 재생의 차원이 아니고 본성과의 합일로 들어가요. 이제 마지막에는 텅 빈 그 본성의 자리로 합일이 돼요. 이제 이게 인간이 욕망을 내기 이전의 상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아,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아도 돼. 그래도 너무나 충분해. 부족함이 없어. 이런 메시지가 우리 직관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말에 말도 듣지 않아요. 우린 기존에 있었던 모든 상식을 다 깨버렸어요. 고대 영양소 골고루 먹어라 하는 것도 거의 다 깨버렸고요. 잘 먹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무것도 안 들어요. 우리는 그냥 본성의 우리 본능의 움직임에 따라요. 가끔 어떨 때 아 그럼 필요할 때 그럼 숯 같은 거 끓여서 조금 마시기도 하고요. 그때 그때 내면에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처님이 사실은 풀 하나 호흡식가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9년간 고행을 하셨거든요. 마지막 고행상을 보면요. 살이 하나도 없고 완전 고행상이에요. 제가 42kg 지금 그 상태로 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게 없으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요. 모든 영양분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극단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님 뭐 드셨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명상을 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셨어요. 그냥 드셔도 그만 안 드셔도 그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손발을 씻으시고 바루를 하나 들고 한 마을에 가요. 그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럼 그 사람한테 복전을 주기 위해서 일곱 집을 넘지 않았다 그래요. 7집까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주시는 대로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적당히 한 번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은 명상을 하니까 아 부처님의 그런 제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고행을 하셨으며 어떻게 당신이 바루를 들고 중생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가셨다는 거를 저는 내가 마음 피부 깊숙이 알게 됐어요.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 저만의 하나가 된 거예요, 부처님과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부처님의 마음을. 아, 내가 내려놓기만 하면 다 모두 되는 건데 내려놓지 못해. 무녀가 완전히 들어왔어요, 더 이상은. 그래서 내가 9년이 아니고 10년이라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알았으니까. 늘 앞에서 뭐 가사를 장사를 읽고 여부 파괴하는 모습으로서 내가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난 가슴으로서, 내가 진짜 가슴으로서 부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죠. 당신이 걸었던 그 길, 그리고 마지막에 춘다라는 분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대조곡이었다 뭐 아니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들고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노안이 됐는데 드셨어요. 네, 조금 드시고 식중독이 왔어요. 인도는 더워요, 날씨가.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상, 음식이 상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버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주는 대로 받아 먹으니까 육식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좀 놔두면 상하니까 드신 거예요. 드셨는데 그때 마지막 걸 드시고 식중독에 걸리셔서 걸어왔던 그 쌀화상수 나무 아래 그때 그 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정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포기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부처님 마음을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포기가 저는 일어난 거예요. 부처님 마지막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받았으며 이걸 먹으면 내가 탈이 날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받으셨어요. 그걸 난 알았어요. 알겠더라고요. 내가 숨결을 느끼겠더라고 그때. 명상을 하는데 왔어요. 그렇게 막 설사가 나고 힘이 드는데 그래도 거기로 쌀화상수 나무 아래까지 제자들하고 같이 걸었던 걸어왔던 그 길을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저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온 거예요. 저도 내 마음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또 하다. 수행이 진보하는 단계예요. 예. 정수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물만 사용하는 겁니다. 예. 복잡한 자기의 모든 쓰레기 감정들을 다 털어놓는 게 아니고요. 정말이지 내가 정말 필요한 골자만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그런 얘기들은 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확신이 좀 서고 믿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밖으로 보지 마세요. 자꾸 내면을 보셔야 돼요. 자꾸 밖으로 내 생각들이 밖으로 막 날뛰는 야생마처럼 밖으로 막 가는데 생각들이 그런 거 다 카트카트 치고 자꾸 내면에 들어가서 그래서 평온한 침묵 거기에 이제 내가 있다. 이 본성에 대한 계속 자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깨어나게 돼요. 예, 화면에서 제가 이제 봤을 때보다 더 말려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뭘 그렇게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단순하면 할수록 더 사람한테 이로워요. 더 사람한테 좋아요. 가미가 많이 안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만내기 위해서 뭐 이거는 적어도 보고 적어도 보고 네.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점점 더 그러죠. 옛날에 비해서 더. 예, 더 여러 가지 네. 뭐, 조미료들이 생겼으니까. 네. 우리는 소금 하나 땅듯든지 아니면 간장, 조선간장 모든 그 조미료가 소금 간장밖에 없어요. 깨소금, 뭐 기름 일체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자체 맛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움직이기 위해서 배가 조금 덜 고파도 이게 먹게 되더라고요. 습관이거든요. 도리어 반대로 덜 고플 때는 일 더 하고 나면 더 에너지가 해갖고 하나도 배 안 고파져요. 저는 그 상태를 몇 번 겪었는데요. 네, 그 말씀을 하시네요. 교회에서 내가 농사를 지을 때요. 아침에 제가 5시부터 일을 해요. 풀 뽑기 시작하면은 11시까지 뽑거든요. 그러면 6, 7, 8, 9, 10, 11시. 그럼 11시쯤 되면 배가 조금 고파요. 그럼 내가 과일을 하나 싸들고 가거든요. 도시락을. 근데 그때 안 먹게 되면요. 더 에너지가 생기면서 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시 안 먹고 12시까지 일을 하고 온 적이 더 많아요.
과일 먹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때도. 그게 한 6년, 7년 전 이야기예요. 7년부터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17년부터요? 예. 17년도부터? 예. 그 진공 선생님 오신 거는 19년도고요. 아, 저는 진공 선생님 오시고 나서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예. 19년, 17년부터 저 혼자서 농사 짓는 영상들이 다 있어요. 갖고 사는 것처럼 제 스스로가 자꾸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뭔가가 주변이 분주하면 자꾸 바빠요. 살림살이도 많으니까 바쁘고 뭔가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단순해지면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말은 항상 그래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잘 지켜지진 않지만 복잡할수록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단순하게 생각하자. 제 스스로 자꾸 이제 세뇌를 시키고 그러기를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신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침묵 단 5분부터라도, 5분씩이라도 해봐라.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인 모습에서 그냥 뭐가 이렇게 딱 와 닿는 것 같이 그 느낌이 좀 순간 좀 싹 스치고 지나가서 힘든 게 무섭더라고요. 예. 저는 수행을 막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좀 겁도 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진공 선생님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네. 거 가장 나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네, 네. 그것도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서 네.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때 뭔가 아 크게 와닿을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의식이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상승하면 그때 이제 한번 정말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그때 네. 이제 저 다시 이제 와서 네. 또 궁금한 거 부르시면 되고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다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영상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네. 사인이 다 있어요. 예,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 보다 보니까 아 저도 이제 조금씩은 느껴지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예.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주는 그 기법대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어디서 오신 거죠? 임실군요. 아이고. 간청 예. 열심히 해가지고요. 나는 궁금한 예. 게 있으면 한 번 더 또 오세요. 예. 아, 진공 선생. 예. 이리로 와봐요. 예. 에 꿈을 대지 말고 왜 또 꿈을 대나 어 예 내 꿈을 대 예 예. 오늘 예. 고랑에 블루바리 밭 쪽으로 예 고랑이 막혔어 오늘 내가 가보니까 오늘 예. 모이하러 가니까 싹 예. 막혔는데 예 그거 고랑 만드는 거 오늘 그 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준비물 톱 예 나 예. 꽃갱이 예 삽 예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대, 바게스 예. 하나 예. 싹 준비해요 예. 싹 챙기고 바람이 또 어이구 씨, 까시바라 이